초급자를 위한 모델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심플한 인테리어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공간이라기보다는 사진을 참고해서 옷들이 대피되는 이런 형태를 모델링 하려고 해요. 일단 치수를 알아야겠죠? 제가 생각하는 치수를 대략적으로 기록해뒀어요. 저는 이렇게 만들 계획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벽을 먼저 만들고 튀어나와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겠죠? 제 생각은 그렇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먼저 높이가 2400이기 때문에 플랜을 프론트 뷰에 만들겠습니다. 플랜은 폭으로는 5000 정도를 사용하고 높이는 2400으로 플랜을 만들고 세그먼트는 필요 없기 때문에 모두 없앨게요. 높이를 여기가 0,0 지점이기 때문에 그리드의 위쪽에 놓이게끔 하겠습니다. 편의상 축이 중요하니까 일단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할게요. 에디테이블 폴리는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폭이 1000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모양을 뜯어내는 작업을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에디 폴리를 추가하고 단축키를 지정해서 전 사용하고 있고요. 엣지를 하나 추가합니다. 여기서 커넥트를 이용해서 추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요. 혹은 모델링 툴에 있는 에딧 스위프트 루프를 이용해서 추가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데 스위프트 루프가 아무래도 모델링 할때 편하기 때문에 스위프트 루프를 사용하시면 더 좋겠죠?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전 단축키로 녹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에 선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챔퍼를 500만큼 주면 양쪽으로 500씩 벌어지기 때문에 1000이 됩니다. 오케이 하고 사진을 보게 되면 오른쪽으로 빛이 들어오는 게 보이죠?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 여기까지가 창문이 있는 위치이거나 빛이 들어오는 높이가 될것 같아요. 이 정도 가깝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고 여기쯤이라고 생각할게요. 200보다는 높죠? 한400 정도? 그렇게 생각할게요. 일단 이 면을 뜯어낼게요. 이 모양을 만들 거니까 디태치로 떼어냅니다. 원본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 면을 뜯어내기 위해서 에디폴리를 사용했었죠? 에디폴리는 지우고 원본 플랜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여기서 아래쪽에 400만큼 챔퍼를 줍니다. 혹은 스위프트 루프로 약 400만큼 하셔도 돼요. 이게 정확한 치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쯤에 만들어 둘게요. 선을 나중에 창을 저쪽에서 빛이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드는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이 모양이죠. 원래 플랜이 가지고 있던 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를 물체의 중앙으로 이동시킵니다. 물체의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은 하이어라키의 피벗을 물체의 센터로 이동시키면 되는데 단축키를 지정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에디테이블 풀린 상태겠죠? 위아래에 있는 엣지는 위아래 200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200을 추가하고 오픈합니다. 이렇게 되고 선택되어 있는 엣지는 다시 한번 챔퍼를 할 건데 100씩 되어 있잖아요. 100 그리고 오픈을 해제하고 플러스하고 양옆을 또 선택해서 한번더할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서리에 있는 폴리곤은 삭제합니다. 다 만들어졌죠? 튀어나오는 두께는 쉘 명령으로 350 정도 할게요. 이렇게 하고 앞뒤에 있는 폴리곤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뒷면까지 만들 필요 없잖아요. 흰 벽이니까 벽의 컬러가 다르다면 뒷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뒤에 있는 면 선택하고 에디테이블 폴리곤에서는 양쪽 면을 지웁니다. 그 다음 두께는 쉘 명령으로 안쪽으로 20 정도 줄게요. 바깥쪽으로 줄까요? 20. 그리고 선택은 없게 하고 모서리는 제대로 두께가 다 똑같이 만들어지게끔 옵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앞에서 보는 모양은 만들어졌는데 이 앞에 둥글게 색상이 다른 부분, 이 색상이 다른 부분은 둥글게 처리됐다고 생각하고 그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폴리곤을 선택하고 쉬프트 클릭. 그럼 연결되고 있는 폴리곤 앞에 부분이 선택됩니다. 디태치 이때는 클론하고 디태치합니다. 다른 물체로 해놓는 게 좋겠죠? 떨어진 물체 이름 잘 주시고요, 여러분은. 떨어진 물체의 축도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센터를 이동시키는 작업 먼저 하시고 수정을 하면 되겠죠? 두께를 앞으로 살짝 튀어나오게 한 상태로 작업하면 좋기 때문에 20 정도 튀어나오게 할게요. 둥글게 만들 값만큼 튀어나오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0은 너무 클것 같고 12 정도 튀어나오게 하겠습니다. F4번 선택된 물체만 쉐이딩 되게끔 해서 보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작업할 때 뷰에 가시면 쉐이드 셀렉티드라는 명령이 있어요. 전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선택된 것만
이렇게 색상이 입혀진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에디테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앞에 있는 엣지 선택해서 링하고 커넥트하고 가운데 엣지가 추가되겠죠? 이 양쪽에 있는 엣지를 선택할 건데 더블클릭, 컨트롤 더블클릭 이렇게 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챔퍼합니다. 챔퍼는 가운데로 양쪽에 있는 선이 부딪힐 때까지 최대값을 하면 최대값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에 둥글기를 세그먼트를 추가해서 값을 좀더 주시면 더 부드럽게 보이게 됩니다. 오케이 하고 원래 있던 엣지에 새로운 엣지가 가서 부딪혀서 두 개씩 겹쳐 있기 때문에 가운데 세 개죠. 이걸 없애야겠죠. 선택되어 있는 빨간색으로 된 엣지를 없애기 위해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리무브, 그 엣지가 가지고 있는 점까지 같이 지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둥근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이 형태는 다 됐고, 여기 옷걸이 형태 만들게요. 옷걸이 형태는 이 물체의 꺾인 부분, 여기죠? 이두 개를 복사해서 만들게요. 가운데 쪽에 만들 거기 때문에 스냅을 이용해서 Z축으로 내리면서 가운데 미드포인트에 맞추겠습니다. 새로운 오브젝트로 만들고, 그 다음, 떼어낸 물체 선택한 다음에 엣지를 양쪽 엣지죠. 컨트롤 키로 두개 선택한 다음에 아래로 드래그, 브릿지 이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엣지를 추가하고 커넥트하고 챔퍼를 6 정도에서 12 정도 되게 하겠습니다. 양쪽에 있는 엣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 그러면 옷걸이에 해당하는 모양만 남게 됩니다. 여기에 쉘 해서 20 정도 쉘을 해주면 좀더 줄게요. 25. 그래서 옷걸이 형태 만들어 놓으면 완성. 센터로 이동시켜 주고요. 축은. 에디테블 폴리. 이제 벽 만들어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는 바닥. 그리고 여기 뒤쪽으로 걸레받이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만들어 줘야겠죠. 에디폴리. 밑에 나눠져 있는 폴리곤 대체. 카피하면서 디테치하고 에디폴리 삭제하고 복사된 거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살짝만 있으면 되니까 이 정도. 센터를 옮기고 쉘 명령으로 튀어나오는 거는 10 정도 튀어나오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졌고 위에 있는 조명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아직 조명까지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명은 가면서 차차 만들기로 하고요. 얘하고만 빼면 돼요. 그죠? 이쪽 면은 막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역차 그리고 여기 벽 여긴 열려 있으니까 놔두고 엣지 선택해서 쭉 뺍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세 개를 또 선택하고 이번에는 이쪽으로 뺍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조명 물체는 만들지 않았지만 조명은 설치할게요. 그리고 바깥쪽에도 조명 하나 설치할게요. HDRI를 설치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고 그냥 라이트 설치할게요. 엣지를 선택해서 옆에 것도 스냅 걸어서 이렇게 끝까지 만들어 놓고 쉘로 다시 올라가면 두께가 되어 있겠죠? 바닥 만들어야죠. 이 바닥하고 똑같은 크기가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얘 끄집어 당겨서 만들어도 되는데 우리는 이번 시간에 좀더큰 플랜을 만들고 여기에 바닥 만들 거예요. 좀더 크게 만들고 이 플랜에다가 플로어 제너레이터라는 모디파이 플러그인을 사용할 겁니다. 링크에 제가 걸어드릴 거니까 그 링크 타고 가서 가입한 다음에 다운받으시면 돼요. 무료로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 버전은 5개의 패턴을 사용할 수 있고 무료 버전은 1개의 패턴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바닥 패턴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플랜이나 스플라인에 만들 수 있습니다. 모디파이 패널에 플로어 제너레이터 이렇게 되면 기본값이 이렇게 플로어 형태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확대를 해보면 여기 두께도 있고 모서리도 꺾여 있잖아요. 플로어 제너레이터는 우드 플로어를 기본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다양한 타일 형태, 사각형 형태를 갖고 있는 어떤 형태든 패턴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활용을 잘 하시면 되고 지금 사이즈는 길이 방향으로 여기 길이 방향으로는 요한 칸, 이게 1000이고요. 여기 1000, 폭은 70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보이지 않지만 요 사이에 살짝 떨어져 있는 이 갭이 0.2 그리고 익스트루드 높이 베벨 이거 없애면 평면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 갭 없애고 폭은 좀더 넓게 하고 90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900, 900보다 더 작게 60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옵셋 값이 있는데 옵셋이 없으면 이렇게 600에 90짜리가 무한 반복되는 거고 옵셋이 50이면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고 이 모양이 작아지면 벽돌 쌓아놓은 것 같은 형태가 되겠죠. 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플로어 제너레이터입니다. 우리는 요 밑에 모양 보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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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잖아요. 그래서 옵셋을 없애는 거죠. 탑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입니다. 에디터블 폴리로 컨버팅 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스냅 끄고 이렇게 이동시켜서 왼쪽에 보이는 저 형태 만들면 돼요. 요 형태. 더 만들어지면 로테이트 할게요. 이렇게 그냥 대충 로테이트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기울어져서 들어가는 거 보니까 로스율이 많겠는데? 이렇게 해서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죠. 높이 방향으로 이렇게 렌더링 사이즈를 정하면 편하겠죠. 퍼스펙티브를 이 뷰랑 거의 비슷하게 보이게 할 건데 렌더 사이즈를 얘랑 똑같이 해야죠. 오른쪽 버튼을 이미지에서 클릭하면 렌더 사이즈가 420에 800, 1. 1을 빼먹었죠? 락 걸고 퍼스펙티브에서 Shift F. 즉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얘가 중요하잖아요. 줌 해서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됩니다. 그 지금 이렇게 마우스 휠로 이렇게 하다 보면 왜곡이 막 돼서 늘어나잖아요. 적당히 만드시고 여기 보면 이 상태 그대로 확대해서 보는 필드 오브 뷰가 있어요. 컨트롤 W 키에 이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왼쪽하고 비슷한 뷰잖아요. 옆에 측면이 너무 왜곡되지 않게 가운데쯤에 놓고 천정 바닥 어느 정도 보이게 하고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됐습니다. 컨트롤 C. 그럼 퍼스펙티브에 맞게 피지컬 카메라가 만들어집니다. 3D Max가 가지고 있는 기본 피지컬 카메라예요. 여기서는 첫 번째로 셔터 스피드 1세컨드로 바꾸시고 실내 인테리어 공간이고 태양이 없기 때문에 50분의 1초로 일단은 시작하세요. 이거 룰이라기보다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편해서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일단 여러분은 나중에 여러분의 방법을 찾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여러분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나중에 바꾸기로 하고 밑에 있는 익스포저를 인스톨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매뉴얼로 카메라하고 똑같게 100ISO를 사용하겠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뭐 색상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데 우리는 커스텀 사용할게요. 흰색으로. 다 됐어요. 지금 렌더링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바닥도 틈도 안 보일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두께도 없고 꽉 붙어 있고 상관없습니다. 일단 다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하죠. 탑에서 보고 F3번 플로어 제너레이터에 보이는 불필요한 부분들이 면이 많잖아요. 이거 간단한 장면이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정도 면은. 근데 우리는 정리를 하면서 가는 습관을 갖자고요. 그게 여러분한테 좋고 그런 습관을 계속 갖다 보면 장면이 무거워지고 커지잖아요. 그때 굉장히 장면을 심플하게 만들면서 갈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물질의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퀵슬라이스를 사용할 겁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고, 퀵슬라이스로 스냅을 켜서, 잘 선택하신 다음에 지우세요. 깨끗하게 지워졌네요. 이름을 지정하고 가는 게 좋다고 했죠. 플로우라고 할게요. 카메라 뷰. 깨끗하고 좋네요. 왜 이럴까요? 밑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겠죠. 스냅으로 바닥면을 붙입니다. 처음에 이벽 플랜 만들 때 대충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떠 있겠죠. 조명 만들어 볼게요. 탑에서 봤을 때이 앞에 이렇게 세 개가 똥똥똥 있을 것 같아요. 라이트, 브이레이 라이트, 브이레이 라이트를 디스크 형태로 만듭니다. 스냅을 끄고 이 라이트 하나는 와트로 해서 뭐 30W 좋아요.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고 색온도는 여기 살짝 노란빛 보이죠? 색온도를 5600 사용할게요. 살짝 노랗게 일단 위로 올려볼게요. 천정 쪽으로 프론트에서 봤을 때는 거의 천정에 붙게 할게요. 지금 조명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모르시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디렉셔널이란 게 있어요. 그리고 프리뷰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 셀렉트 된걸 프리뷰해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밑으로 쭉 빛이 나간다는 얘기고요. 다운라이트 같은 경우는 빛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모양대로 이렇게 모여서 빛이 떨어져요. 저렇게 다운라이트하고 비슷하게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디렉셔널을 0.5 정도로 조정하면 빛이 이렇게 모여서 떨어지게 돼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모여서 여기 살짝 걸칠 수도 있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라이트를 만듭니다. 기본이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나중에는 다른 방법들이 또 있겠죠? 그 방법들도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하나 만들었으니까 복사. 이렇게 옆으로 복사하고 인스턴스 두 개로 해서 세 개가 되게끔 할게요. 거리도 똑같죠? 복사하면서 했으니까. 스냅으로 얘한테 이렇게 미드포인트로 해놓으면 중앙이 딱 맞겠죠? 이제 카메라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건데 렌더링을 한번 해보죠. 재질을 테스트 옵션은 앞에 강의들 참고하시고요. 저는 오버라이드에서 할게요. 오버라이드 재질은 기본 재질. 기본 재질에서 흰색을 만들게요. 190으로 할게요. 얘를 장면 전체에 나타나게끔. 그 다음에 렌더링 할때 인바이로먼트 그리고 여기에 이펙트를 VRA2를 추가한 다음에 투명도만 0.45 정도 사용할게요. 그래 라인들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렌더링 빨리 꺼야죠. 주변에 라이트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스타트합니다. 스타트 해놓고 여기 조명 지금 수정할게요. 조명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땡. 옵션에서 인비저블 체크해주시면 조명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리고 반사는 반사 재질에 보이지 않게끔 하고 조명 와트가 바뀌었네요. 디렉셔널에 의해서도 바뀌니까 0.4 그럼 천정에도 비치죠? 좀더 약하게 10 그렇게 둘게요. 바깥쪽에 라이트 하나 만들게요. 일단 여기서 카메라에 락을 걸어주세요. 그래야지 카메라를 계속 렌더링 하게 돼요. 다른 뷰로 가서 여기에다가 라이트 하나 만들 건데 레프트 뷰에서 그냥 기본 라이트 플랜으로 만들게요. 스냅 끄고 바깥쪽으로 빼고 앵글 스냅으로 180도 위쪽으로 빛 들어오는 거 보세요, 한번. 빛이 많이 퍼지는 건이 라이트 바깥쪽에 있는 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폭을, 높이를 좀 줄여볼게요. 이게 그림자가 얘랑 비슷해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 밝기를 조정하면 돼요.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오면 그 정도에서 멈추는 걸로 할게요. 250 정도? 된것 같고요. 위에 있는 라이트도 너무 노란색이니까. 6000 정도 할게요. 이런 느낌? 좀 비슷해지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즐거워하세요. 그게 초급자로서는 다음 과정을 진행할 때더 좋으니까 된것 같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카메라에서 보면 지금 노란빛이 많이 보이잖아요, 여기.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 컬러를 빼고 싶잖아요. 그럼 그 컬러를 빼면 흰색에 가깝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때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하시면 돼요. 오늘은 모델링에 대한 거기 때문에 뭐이 정도까지만 할 건데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지금은 HDRI를 사용하지 않았고 기본 재질만 준 상태이기 때문에 밋밋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의가 길어지겠네요. 그때 더 현실감 있는 재질 그리고 현실감 있는 공간 연출이 계속 되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